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선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시민단체 측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지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0주년을 맞아 열린 문화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이후 공론장에 이 문제를 던진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지정됐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정의기억연대는 진실을 지우고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에 맞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활발한 증언활동을 벌였다며 이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관련해 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영상을 통해 행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런 구구단체들의 목소리를 밀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일본 대사관 앞에선 10대, 20대 학생 30명이 모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 담긴 인쇄물로 피켓팅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